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8년 제4회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필답형 총 55점 만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아세트산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아세트산 화학식은 CH3COOH로서 제2석 유리죠.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2석 유리의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은 2000리터라는 겁니다. 또는 초산이라고도 불리죠. 자, 근데 이 물질에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입니다. 자, 탄소 C를 산소와 만나게 하면 CO2가 발생하고 수소 H를 산소 O랑 만나게 하면 H2O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탄소가 두개 있고 수소는 3 더하기 1은 4가 되어서 2가 이미 있으니까 앞에 2를 곱해주면은 4가 되고. 자, 오른쪽이 더 숫자가 커졌죠. 2와 2가 곱해짐으로써. 그래서 산소는 2는 4, 여기에 2 더하면 총 6개인데, 여기 2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앞에 2를 곱해서 4개를 만들어주면 2개 더해서 6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쓰시면은 연소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화살표하고 점은 다 떼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에 위험 등급 1과 2로 구분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까지는 지정 수량이 다 4개 다 10kg이라서 3류 위험물 중 위험 등급 1입니다. 그리고 황린의 경우에도 지정 수량은 20kg이지만 위험 등급은 1입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 1은 보기에서 요만큼으로 골라 쓰시면 되고, 위험 등급 2는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인데, 얘네들은 지정 수량이 50kg이죠. 그러나 원래 법에서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알칼리 금속을 칼륨, 나트륨, 제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 나트륨은 지정 수량이 50이 아니죠. 10kg이라서 제외를 시키고 지정 수량 50kg으로서 이 보기 중에서는 이두 가지가 위험 등급 2에 속하는 물질이며 분명이며, 하나 더 유기금속 화합물이라고 하는 3류 위험물 또한 지정 수량은 50kg으로서 위험 등급은 2가 되는데, 여기에는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 또한 지정 수량 10kg으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지정 수량 50kg만 위험 등급 2가 되고, 자, 알킬은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유기물로 취급이 되고, 알루미늄과 리튬이라는 금속이 결합된 상태도 원래는 유기금속 화합물이지만 얘네들은 따로 빠지고, 알킬이라 하더라도 마그네슘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금속들, 알루미늄과 리튬이 아닌 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걔네들은
유기물 화합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하고 문제의 답과는 상관이 없지만 위험 등급 3은 3류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금속 수소화물과 금속 인화물 그리고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그래서 지정 수량은 모두 300kg인 것들 얘네들이 위험 등급 3에 속하는 거죠. 3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쓰시옵니다. 제조소하고요. 또 일반 취급소의 경우 일반 취급소의 경우 공통적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불 끄기 힘든 등급인 소화 난이도 등급 1이 맞습니다. 또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지정 수량 100배 이상입니다.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화 난이도 등급 1이 되고요. 다음에 위험물 취급 시설을 취급 설비 또는 취급 시설을 6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한 상태 역시 소화 난이도 등급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옥내 저장소의 첨화 높이가 6m 이상인 것. 원래 옥내 저장소는 첨화 높이가 6m 미만이 돼야 하지만 6m 이상인 원래는 여기에 단층 건물인 것 이렇게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첨화 높이가 6m 이상이 되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이 맞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는 조건 없이 무조건 지하 탱크라면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속하고요. 판매 취급소인데 만약 제 1종 판매 취급소다. 얘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를 취급하는 장소라 소화 난이도 등급 3이 되겠고 제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를 취급해서 얘보다는 더 불 끄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소화 난이도 등급 2가 되는 겁니다. 2종 판매 취급소는 이송 취급소 여기는 조건 안 따지고요. 무조건 소화 난이도 등급 1이다.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무조건 소화 난이도 등급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5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죠.